아빠 뭐라 그래요? Yes, I can. Yes, I can. 뒤에 생생말? Danc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씨라 그랬죠? 양념 씨라 그랬어요. 네. 양념 씨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넣으면 얘만 있으면 춤추다인데 이렇게 합치니까 무슨 뜻으로 바뀌었어요? 춤추드? 헤이 춤출 수 있다가 됐죠. 똥강아지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will 이런 애를 보고 양념씨라고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너 스키 탈 수 있니? Can you ski? Can you ski죠. 이게 can you ski죠. 이 녀석아. 스키의 뜻은? 스키가 스키 아니에요? 오케이. 자 선생님 아까 전에 can you 뒤에 무슨 시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can you 뒤에 하다시 댄스의 뜻이 뭐예요? 춤입니까? 춤추는입니까? 춤추답니까? 춤추다 춤추다죠. 그러니까 네. can you 뒤에 올 수가 있다고 댄스가 예. 그러면 can you ski 라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스키가 무슨 뜻이란 말이야? 스키 타다? 스키 타다란 말이야. 네가 얘기한 스키는 영어로 스키잉이야. 스키잉. 예. 이게 스키야. 예. 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스키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야. 네. 스키는 스키가 아니고 무슨 뜻이다? 스키 타다? 스키 타다란 말이야.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못된 표현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뜻이기 때문에 잘못됐냐? 너는 좋아하니? 스키 타다. 넌 스키 타다 좋아하니? 말 됩니까? 아니야. 스키 타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하니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 Do you like ski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스키 타다를 좋아할 순 없잖아. 예. 스키 타기를 좋아하니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또 할 수 있으니까 뭐라 그런다? Yes, I can. Yes, I can. Ski. Ski. 됐습니까? 예. Okay. Can 뒤에 can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can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시가 오면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고요. 네. yes, I can. 그 다음에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스윙 어떻게 써요? S-W-I-M. 스윙의 뜻은? 수영하다. 수영하다라는 하다시란 말이야. 네. 오케이. 근데 이번엔 대답이 좀 다르죠? 오케이. 그래서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No, I can't. No, I can't 뒤에 생겼던 말? Swim. I can't swim. 수영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답하는 걸 했고요. 그 외에 다른 하다시들. 그래서 노래하다. Sing. Sing은 어떻게 써요? S-I-N-G. 그렇죠. Sing의 뜻이 노래하다니까 당연히? 네? 무슨 시? 아, 하다 시. 오케이. 노래 못해. No, I can't swim. 아, sing. 정신 차리시고요. 그만 잠에서 깨시고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스케이트 타다. Can you skate? 스케이트 어떻게 써요? S-K. 어? 잠깐. 아, SK, 아, A, NT였나? NT? 네? 이렇게? 아, 스켄트? 아닌데? 송무야. 네? 자다 왔니? 자다 왔긴 했어요. 어, 잘했어요. 멀리서 오셨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 알았어? 예. 스케이트.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E. 오, 스케이트. E 소리 내고 있어요. E 소리 내고 있어? 그럼 네. 스키트야? 응. 아, A. A가 A 되고 있으니까 스케이 됐잖아. 스케이. 네. 스크 네. A잖아. A가 한 소리가 아니고 두 가지 소리 내고 있다고요? 예. 그니까?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성부 씨, 맨날 혼나는. 적신 안 차리고.
오케이. 그래서 그 채원이는 월화금에 3시 25분에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혹시 또 깜빡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은 수업하느라 정신이 없어갖고 깜빡깜빡 잘 하거든. 아, 3시, 미안만. 4시 25분. 3시 25분이 간다. 4시 25분에. 선생님, 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시간이 되면. 수고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채빈, 컴온.